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한 남자, 하태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항주 선배님의 팬이셨는데, 그 중에 사나이 눈물이란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사나이 눈물의 CD를 3년 내내 들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저희 집이 제가 고등학교 무렵 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힘든 날이 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방에서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무지해반증 로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돈이 아깝다고 수술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 두 여동생의 오빠인데, 가족이 생계 허덕이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다리가, 한쪽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2급 장해를 받았어요. 장해 진단을. 네. 네, 제가 이제,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원래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네. 집안이 이렇게 되고 나서 3년 정도 동안 집안에 이제 빚을 갚으려고 전단지 알바, 뭐 신문 배달, 동대문에서 옷 판매도 해보고, 네. 막노동 현장도 가보고,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집안에 빚을 제가 조금은 갚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음악을 못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느새는 꿈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어느 날 버스에서 익숙한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듣던 사나이 눈물. 사나이 눈물의 가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라는 가사를 듣고서 제가 정류장에 내려서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트로트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저한테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트로트가.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 그때부터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래 공부를 시작하고 아무리 제가 뛰어다녀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나 노래 그만할까? 아니, 계속해. 나는 아들이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말씀하셔서, 그날부터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 다 잡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